아, 예, 안녕하십니까. 청미래 조경수 농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내년에 블루에로우 식재를 위해서 지금 밭을 만들고 있는 밭자리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제 계단식 논입니다. 밑에 넓은 땅이 있고 그 위로 가보면 조금 작은 이렇게 논, 계단식 이렇게 논인데, 이 논이 저 산 위에서 이제 여기 계곡저 있죠? 산 위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랑을 한 1m에서 1.2m 깊이로 아주 깊게 팠습니다. 이렇게 파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또 장마철 같은 경우 물이 엄청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장마철 그 시즌을 대비해서 고랑을 깊게 파줬습니다. 지금도 물이 계속 뭐 쫄쫄쫄 내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물이 내려가는 곳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웅덩이를 파주면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고 물이 고였다가 나가는 정화조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땅이 굉장히 지른 땅이었어요. 그 논의 그 뻘처럼 아주 진흙의 땅이었는데, 배수로를 이렇게 깊게 파주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한 1m 정도 흙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3주 정도 지금 말린 상태인데, 처음에는 뭐 거의 진흙 땅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햇빛에 한 2-3주 정도 마르니까 뭐 흙이 좀 좋아 보이네요. 여기에서 내년에 노타리를 치고, 노타리 한 두세 번 정도 칠 계획이고요. 치고 비닐 멀칭을 이제 트랙터가 바로 해줄 거고, 조경수를 식재하면 뭐 잘 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로는 뭐 너무 깊게 파는 거는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항상 문제 되는 거는 적당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파괴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 여름에는 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파주는 게 중요합니다. 요 이제 밭자리가 한 350평 정도 되는데, 블루에로우 한 2500주 정도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 고를 어느 정도 파야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기 멀리 보시면 저쪽이 서쪽 방향이고, 아주 하늘이 푸르네요. 여기가 이제 동쪽 방향인데 좌우로 산이고, 계곡 같은 곳에 이렇게 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점도 있겠지만, 바람이 좀 불지 않아서 그건 장점일 것 같고, 뭐 산이 가깝다 보니까 뭐 해충이나 벌레들이 밭으로 달라들 수 있는데, 특별하게 각별히 응애약이라든지 해충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물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는 고를 파놨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논들은 벌써 추수가 끝나고 마시멜로를 만들어 놨네요. 그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은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가죽나무 농장인데 아주 오래 잘 커졌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